프로그램 TVP. 이번 주 주간 BTV에서는 도시에 뿌리내린 실체 없는 공포와 맞서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 드라마 홈타운과 무식하지만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는 남자와 명문가지만 생활력 제로인 여자의 미술관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달리와 감자탕을 만나볼 수 있고요. 먼저 과몰입덕에서는 악인인가 아니면 비운의 영웅인가, 이창준 시점으로 과몰입하는 드라마 비밀의 숲과 스타 타임머신에서는 살벌한 연기력의 소유자 엄태구가 트러블메이커에서 영웅으로 거듭났던 드라마 구해줬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명작만을 엄선한 구타기 명작에서는 미술관 큐레이터에서 성공한 덕후가 된 성덕미의 사내연애기를 담은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까지 TVP 지금 시작합니다. 실체 없는 공포와 마주하다 TVN 홈타운. 남편 7월 15일경 실종된 조재영 양이 87년 발생한 사주역 가스 테러 사건의 범인 조경우의 친딸임이 확인됐습니다. 아네, 왔네. 미안해 밤늦게. 아닙니다. 뭔 생각으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미친놈 생각을 우리가 어찌하겠노. 사주역 가스 테러범의 딸인 재영. 어느 날 갑자기 배달원 환규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데요. 재영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 최형희는 납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환규가 자수하러 왔다는 소식에 경찰서로 달려옵니다. 근데 형사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겠죠? 그걸 내한테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글을 한 게 뭐고? 혹시 이거 전부 다 그 사람이 한 짓입니까? 그 사람이 당신한테 지시한 겁니까?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 녹음되고 있나요? 싫으면 녹음은 꺼줄 수 있다. 아니요. 해주세요. 그래. 그럼 말해봐. 저는 7월 15일 조재영을 납치하여 다음 날인 7월 16일 어이 김한규, 조재영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어 김한규! 사체 전부를 차에 싣고 부산대교에 가서 바다에 유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한 일이며 제가 한 일을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형이는 최면에 걸린 듯 자수하는 판규를 보고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한편 재영의 고모인 정현은 재영이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재영의 납치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는 자신의 오빠이자 재영의 아빠인 경호를 찾아갑니다. 재영이가 실종됐어. 나도 알고 있어. 네가 꾸민 일이야? 정현아. 그치. 너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네가 재영이한테 연락한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개수작 부릴 생각 말고 있는 대로 말해. 정현에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경호. 왜 사주로 돌아갔어? 뭐?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냐고. 그거야 재영이가 원했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 볼게. 재영이는 왜 사주로 돌아오고 싶었을까? 그리고 왜 너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을까? 뭐가 두려워서? 걔 입에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 무서워서? 닥쳐! 그리고 그 순간! 흥분한 정현 앞에서 경호가 가볍게 손짓을 하자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정현의 온몸이 굳어버리는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진정시킨 거야. 정현은 경호가 범인이라 확신하고 재영이도 이렇게 했어? 뭘? 재영이 납치 김학이한테 체면 걸어서 시킨 거야? 말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과연 재영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구루의 정체는 무엇이며 경호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TVN 홈타운 BTV에서 확인하세요. 왕좌를 차지할 단 한 명의 요리왕, JTBC 쿠킹 요리왕의 탄생. 남다른 요리 실력으로 일대 쿠킹을 차지한 배우 윤은혜. 그녀에게 맞설 도전자는 누구인가? 이번 주부터 6명의 도전자가 쿠킹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뺏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1라운드 대결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도전자들은 제한시간 30분 안에 돼지고기로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요리는 어떤 거죠? 크리스피 자라냐. 크리스 피자라냐. 네. 삼겹살의 그 지방층하고 네. 사코기하고 껍질을 레이어를 분리를 해가지고 오. 사이사이에 재석한 뭐 단호박이랑 누룽지. 아하. 그리고 뭐 쌈장 소스 불러서 껍질을 위에다가 이제 버터로 튀겨낼 겁니다. 오, 맛있겠다. 지금 쓴 안경은 그건 뭔가요? 이거는 특수 제작한 건데 모든 온도가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보이네? 안경. 아니, 지금 기은세 씨 그럼 체온도 측정이 돼요? 36.2도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돈 스파이크 씨에겐 돼지고기를 구워낼 전기 그릴까지 있다고요. 그래서 돈 스파이크인가? 레이먼 셰프님, 저 우리 돈 스파이크 씨 쓰는 저 장비 있습니까? 우와. 셰프보다도 장비는 더 좋다. 저게 왜 가정집에 있는데? 자, 그리고 돈 스파이크 선수가 드디어 자, 본인의 필살기 비장의 무기 안경 착용했습니다. 드디어 착용했습니다. 지금 돈 스파이크 비주얼만 따지면 거의 저팔계예요. 구운 밥 위에 소스, 고기, 상추 등을 촘촘히 쌓아주는데요. 가져온 장비는 화려했으나 갑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레이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층을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와, 이거 시간 못 질러겠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전혀 잡히지 않는 라자냐 모양. 아니, 그럼 첫째로 도마채로 이렇게 낼 겁니까? 셰프님들한테 좀 어떻게 하실 거죠?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망했어. 아이고, 죽겠다. 저걸 들어야 되는데... 저걸 들어서 어디 캔에 놓거나 오븐에 들어가거나 그 위에 넣거나 하실 거 아닙니까? 쟁반! 뭐가 필요해요, 뭐가? 그냥 와서 먹으라 그래! 마음이 급한지 음식을 냅다 들어올리는 돈 스파이크! 그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2대 요리왕은 누가 될지 JTBC 쿠킹 요리왕의 탄생 BTV에서 확인하세요. 누구입니까? 과연 최종 승자는 서로 다른 두 남녀의 아트 로맨스 KBS 달리와 감자탕. 미술관 관장이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파산으로 미술관에 몰려든 채권자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넌 뭐야? 나공주 씨, 경찰 부르세요. 경찰? 지금 경찰 부를 사람이 누군데? 위기의 순간 달리 앞에 흑기사처럼 나타난 한 남자. 바로 미술관의 또 다른 채권자 무학이었는데요. 말로 합시다. 여기 미술관이잖아. 이거 누가 새끼야? 뜯어진 와이셔츠 사이로 드러낸 것은 바로 호랑이 한 마리가 몸에다 그림을 그리셨네. 마장동 오소리 감투를 잘못 건드리다니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이게 얼마짜린데? 당신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나? 나 여기 미술관 새 관장인데. 채권자에서 미술관 관장이요? 대체 얼마 가지고 이 난리들이야? 호랑이 문신과 사자 후로 빚쟁이들을 돌려보낸 뒤 조용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 아우, 좋네. 역시 차는 보이차지. 네. 얼그레이에요. 얼그. 아깐 농담이시겠죠? 새 관장이니 하는. 농담 아닌데. 말했잖아요, 나 진중하고 과묵한 스타일이라고. 특히나 돈에 관해서는 절대 신소리 안 합니다, 나.
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미술관의 관장이 되겠다는 건데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어떤 변제 조건이든 수용하겠다며. 그림에 대해 1도 모르는 무학에게 미술관을 넘겨줄 수 없었던 달리. 여기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작품 몇 개 좀 골라주세요. 무학에게 진빚 20억을 갚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 나서는데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가 우연히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재수 오빠. 야, 네가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냐? 아, 마침 정말 잘 됐다. 전시회 후원 때문에 왔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난감했어. 오빠가 알아봐 줄 수 있어?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뭐?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니들 힘들어 벌어먹고 살아. 아니면 솔직하게 돈 몇 푼 비워달라고 말을 하든가. 전시회는 무슨. 무정한 세상에 지쳐버린 달리 서러운 마음을 무학과 함께 술로 풀어봅니다. 아니, 그 정도 머리에, 그 정도 학력에 그냥 속 편하게 다 정리하고 떠날 생각은 안 해봤어요? 미술관 그거 팔면은 꽤 된다던데. 어우, 깜짝이야. 이 동기신. 뭐요? 너는 네 아버지를 팔 수 있니? 아, 여기서 아버지가 왜? 미술관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빠라고. 아, 그러세요? 미술관이 없으면 책으로밖에 구경 못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꼭꼭 숨겨놓고 지들만 감상할 거거든. 알았니? 이 다빈치도 모르는. 그래도 잘생긴 녀석. 비주얼까지 아트인 두 남녀의 앞으로 벌어질 로맨스가 궁금하다면 KBS 달리와 감자탕 BTV에서 확인하세요. 여자들의 우정 리얼리티 SBS 워맨스가 필요해.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 광주여대 기숙사. 금남의 구역인 이곳엔 어쩐 일이죠? 근데 여대 기숙사를... 오, 그러게요. 어? 어? 봐도 되는 건가?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바로 2020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안산 선수의 방 최초 공개! 아니, 근데 침대가 왜 이렇게 많죠? 여자 네모반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대 주인의 정체는? 네, 안녕하세요. 광주여자대학교 양궁부입니다. 어색해하는 모습도 귀여워. 선수들이 하나 둘 일어나도 아랑곳 않고 꿀잠 자는 안산 선수. 사실 저렇게 카메라가 여러 대 뻗쳐 있는데 더 자기 쉽지 않거든요. 어지간히 피곤했으면 네. 많이 피곤한가 보다. 많이 자면 6시 반, 5시 반 그럴 때 일어날 때도 있어요. 어? 몇 시요? 오후 6시 어? 반에? 몇 시적일래? 항상 저녁 먹을 때는 깨워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때는 깨워요. 어... 밥 먹어야 된다, 밥 시키자 이러면서. 가장 늦지막히 일어난 안산 선수. 하이. 모닝구. 찾았어? 술 먹었네. 왜 꼭 술 먹은 다음 날에 내 모습 같지? 아니, 미안하네, 안산 선수한테. 씻어. 냄새나. 뼈 때리는 농담도 자연스러운 찐친들과 오전부터 관역을 정리하며 훈련을 준비하는데요. 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활 점검도 끝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을 쏘는 건가 싶은 그때. 에? 실내에서 활을 쏜다고요? 실내에서 쏴요? 바로. 이제 먼 거리를 쏘면 어깨에 부담이 갈 수도 있어서 이제 몸을 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올림픽 이후 2주 만에 활을 잡은 안산 선수. 가볍게 경기 감각을 살리려는데. 한숨. 왜? 아니, 울어. 세계 선수권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는데 다음 화살을 쏘고 나자 더 굳어진 표정.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연수입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돌아온 배우 오연수 씨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SBS 워맨스가 필요해 BTV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들어서 남편 자식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그런 느낌이에요.